어차피 영상은 네가 다 할 거 아니야. 어. 아니 그 목소리도 안 담을 거 아니야. 목소리 담아. 지금부터? 어. 오케이. 2020년 내 목표가 이런 브이로그를 찍는 거거든. 그래서 내일부터 찍을 건데 오늘 일단 이렇게 신년회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루밍, 그루밍.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브이로그는 무조건 반말로 진행된다는 거. 싫으면은 뭐 안 봐도 좋은데 봐주면 좋고. 근데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뭔가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영상 많이 남기고 싶어서 브이로그 하니까 일단 오늘은 신년회. 오늘은 신년회에서 이렇게 술 먹고 내일 일어나서부터 한 뭐 3만 유튜버의 삶 혹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젊은 나이에 되게 진짜 대가리 땅에 박고 정말 열심히 내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일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킨 거니까 약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내 브이로그 보면 진짜 좋을 거야. 진짜 재밌을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솔직히 배워갈 거 있을 거야. 나도 존나 철학이 있어. You know? 어쨌든 간에 내일 일어나서 존나 초췌한 모습까지 담아볼게. 너 영어로 한번 해봐. 한국이냐? 그렇대. 그냥 나중에 보자. 성공한 사람은 술을 마셔도 이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몇 시야? 좆됐네. 그래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자면서 깹니다. 그리고 명상을 해야 돼. 명상할 때 주의할 점,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말들. 내가 짱이야.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섹시해. 이런 말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집중. 나는 섹시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What a lovely day. 성공할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또 하루 시작된 내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해보는 거야. 다 같이 주문을 외워보자고. 오늘 하루도 너무 좋은 날이 될 것 같아. Let's get it. 안 돼! 이렇게 사무실에 커피 한 잔 사들고 들어왔어. 이게 바로 성공할 사람의 여유 같은 거지. 아무리 바쁜 날도 커피 한 잔의 여유. 자, 오늘은 금요일 라이브를 하는 날이지. 라이브를 한번 설정을 좀 해볼게. 어? 얘들아 보여? 보여? 보이니?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이 취소되었습니다. 잠깐만 제대로 알아보자. 성공할 사람은 절대로 화내지 않아. 아, 저작권 위반이 하나 걸려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4월까지 못하네? 괜찮아. 성공할 사람은 절대로 화내지 않아. 휴, 괜찮아. 어차피 해야 될 일은 엄청 많거든. 성공할 사람은 절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일단 먼저 촬영 스케줄을 확인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촬영이기 때문에 촬영 스케줄을 먼저 확인을 해. 이번에 이런 스케줄이 있구나. 1월달 아주 따뜻하겠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바로 우리가 티셔츠를 게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두 분이나 사셨다는 거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두 명밖에 안 샀네. 어떡하지? 두 분이나 사셨네. 바로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움이지.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좌절하지 않아. 성공할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지. 그리고 장소도 구애받지 않아. 여기는 우리 사무실 창고야. 뭘 할 것이냐? 포장할 거야. 보이지? 옷들이 쌓여 있는 거. 주문이 들어왔으니 포장을 해야지. 직원들이 있지만 성공할 사람은 솔선수범 자기가 하는 거야. 전혀 힘들지 않아. 너무 즐거운 하루지 않니? 이제 브이로그는 이렇게 성공할 습관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야.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단다, 얘들아. 너네한테 이렇게 티셔츠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안 힘들다고. 전혀 안 힘들어. 티셔츠 좀 많이 사주면 안 되냐?